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겨울이었어요. 소주, 맥주를 파는 것보다 사케를 파는 게 이윤이 훨씬 더 많이 남기 때문에 사케 판매에 좀 촉진을 하고 싶었죠. 본사에서도 가맹점이 사케를 많이 팔게 되면 본사 이윤도 덩달아 올라가기 때문에 사케 관련 포스터가 많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이미지는 없었죠. 제가 원하는 건 추운 겨울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사케가 그리워지는 그런 포스터였거든요. 그런데 본사에서 보내준 건 그냥 단지 사케팩, 사케병, 사케에 관련된 정보를 기입한 그런 포스터가 전부였어요. 모락모락 올라오는 김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그런 이미지들밖에 없었죠. 담당 마스터한테 전화해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런 사케 사진들은 없냐? 라고 물었지만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런 포스터를 만들 계획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이었어요. 전문 그래픽 디자이너, 그리고 전문 마케터가 만든 포스터인데 뭐가 문제라는 뭐 그런 식이었죠. 그렇다고 제가 이걸로 본사하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제 의견을 전달하고만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래픽 디자이너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하는 이미지로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비용이 10만원 정도 든다고 말이죠. 아니, 이왕 만들 때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그런 사케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전국적으로 사케 판매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건 당연지사인데 왜 지금에 와서 가맹점주에게 10만원 정도를 요구하는 걸까 좀 의아했죠. 제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디자이너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사케 사진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냐 라고 물었을 때 그 디자인도 동의 했어요. 하지만 팀장급에서 결재가 난 건 저희 매장에 내려온 그 포스터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참고로 그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문 그래픽 디자이너 출신도 아니었고 단지 가맹 개발팀에 있었던 팀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기로 했어요. 포토샵도 모르고 제가 그래픽 디자인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지만 요즘에는 포토샵보다 훨씬 더 쉽게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물론 전문적으로 포스터를 만들 사람들은 포토샵을 배워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가벼운 프로그램, 이미지에 글자 만 좀 넣고 김을 조금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아요. 누구나 쉽게 기본 메뉴판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에. 저는 기존에 있던 사케에 김만 좀 넣어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런 걸 표현을 했어요. 비록 조금 조잡했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반응을 지켜봤는데 확실히 달랐어요. 그래서 재능 기부 사이트를 통해서 한 2만원을 주고 좀 더 전문적으로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김이 나는 사케 포스터랑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오뎅탕, 그리고 방금 튀김기에서 건져 올린 새우 튀김,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새우튀김이에요. 확실히 손님들의 반응이 달랐죠. 이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끌어올리는 그런 포스터예요. 제가 마케터는 아니지만 저도 어딜 가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거나 아니면 여름에는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있는 그런 냉면 그릇, 그런 것들에 눈이 가고 조금이나마 시원함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TV 치킨 광고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방금 기름에서 막 건져낸 그런 치킨들, 모든 치킨 광고에는 그런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역시 칼로리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배고픈 사람들이 보면 그 치킨을 안 시키고는 못 배길 정도로 말이죠. 햄버거로 치면 철판 위에서 두툼한 패티가 막 기름에 발려서 구워지는 그런 모습, 치즈를 듬뿍 발라먹는 햄버거, 이런 것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시키는 광고인 거예요. 일반 식당에서도 쉽게 활용이 가능해요. 지금이 여름이니까 냉면을 판다고 치면 냉면 그릇에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있게, 아니면 냉면 안에 들어가 있는 얼음에 빛이 반사되어서 조금이나마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건 디자인 그래픽을 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표현이 가능해요. 이미 나와져 있는 이미지들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광고를 위해서 포스터를 작업하거나 현수막을 의뢰할 때 문구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래픽 작업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면도 다 식어빠진, 김도 나지 않는 그런 라면 사진보다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좀 뜨겁지만 후후 불어가면서 먹는 라면이 훨씬 더 맛있으니까 말이죠. 곰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